결국 두 세트 모두 21대 19로 유순복 선수가 이김으로써 코리아 팀이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당장 3시간 40여 분간의 대접전 끝에 중국을 이기고 우승한 순간 코트에서는 선수와 임원에 가리지 않고 서로 뒤엉켜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은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눈물이 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의 눈물인지를 모르겠어요. 단지 우승을 해서 기뻤다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우승해서 참 기분 좋고 계속 남북 단일 팀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통일을 이룬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하면서 제가 막 인터뷰를 하는데 딱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